2023년 8월 22일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가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2020년 1월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 이후 3년 7개월 만에 하늘길 개방입니다. 다음 차례는 북한의 생명줄인 육지길 개방, 바로 북중 접경 지역입니다. 북중 접경 지역을 개방하면 어떤 통로가 열리게 되고 어디를 주목해야 할까요? 전문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의 국경 통로는 압록강 4개, 두만강 7개, 백두산 1개 등 12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압록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압록강 하류에 있는 단둥 신의주 통로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철도교로 가장 많은 인원과 물동량이 통과하는 곳입니다. 철도교에서 하류로 조금 내려가면 신압록강 대교가 있습니다. 2010년 12월 착공하여 사실상 완공된 상태이지만 북한의 사정으로 개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단둥에서 상류로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면 옛 고구려의 수도 지안이 나옵니다. 맞은편은 북한 만포입니다. 지안 만포 통로에는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철도교와 2019년 개통된 도로교가 있습니다. 지안에서 상류로 계속 올라가면 린장 중강진 통로에 이어 창바이 해산 통로가 나옵니다. 창바이는 조선족 자치현이며 해산은 양강도 소재지입니다. 이곳은 압록강의 최상류 국경 통로이며 북한 당국이 관여하는 국가 밀수가 승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창바이 해내에서 더 올라가면 백두산 천지가 나오고 천지를 지나면 쌍무펑 쌍두봉 통로가 나옵니다. 이곳은 백두산 천지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으로 원래 공무원이 통행하는 공무 통로였으나 2020년 1월 일반인에게도 개방되었습니다. 이곳을 통해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 백두산을 공략하는 관광 통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두산에서 두만강을 따라 내려가면 구청리 삼장 통로에 이어 남핑 무산 통로가 나옵니다. 이곳은 무산 철광산의 철광석이 중국으로 운반되는 통로로 금년 6월부터 화물트럭이 제한적으로 운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만강 하류로 계속 내려가면 산어 해령 통로, 카이산툰 삼봉 통로에 이어 우리나라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투먼 남양 통로가 나옵니다. 이곳에는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철도교와 도로교가 나란히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도로교 옆에 왕복 4차선의 국경대교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위성사진을 확인해보면 개통이 임박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투먼 남양 도로교를 통해 코로나 직전까지 북한 지역 일일 관광이 진행된 바 있어 국경이 개방되면 일일 관광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투먼에서 하류로 계속 내려가면 샤터저 갱운 통로가 나오고 이어서 북중 접경 지역의 마지막 통로인 취안어 원정리 통로가 나옵니다. 이곳에는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도로교와 2015년 개통된 신두만강 대교가 나란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북한의 나선 경제특구로 연결되는 관문으로 금년 1월부터 화물트럭이 제한적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종합해보면 국경 통로의 위치는 압록강 4개, 두만강 7개, 백두산 1개 등 12개 지역에 분포해 있으며 백두산만 육상 통로이고 나머지는 하천 통로입니다. 하천 통로의 경우 철도교가 3개이고 도로교가 11개입니다. 행정구역으로는 단둥 신유 통로만 랴오닝성이고 나머지는 모두 지린성 관할입니다. 북중 국경 통로의 가장 큰 역할은 교역물품의 통관입니다. 따라서 12개의 국경 통로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할 곳은 최대의 교역 통로인 단둥 신의주와 낯선 특구의 가문인 취안어 원정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